왔어 얘들아. MZ들이 열광하는 부캐부자이자 넷플릭스 1위 흥행 보증수표 배우 문상훈 씨입니다. 상훈 씨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. 많아요, 많아요. 느낌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? 문쌤 같은 경우는 이제 노가리, 말린 명태 새끼, 코다리, 덜 말린 명태가 문쌤입니다. 그러니까... 왕의 남자, 범죄 도시로 천만 관객을 사로잡은 충무로의 미다스손 영화 제작자 장원석 대표님입니다. 어떤 일들을 좀 하시는지. 시나리오 개발부터 개봉까지 거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. 그 은계상 씨, 손석구 씨. 네. 대표님 추천으로 이제 그 캐스팅이 되신 거라고요. 네. 아, 그때 너무 기분 좋지 않으셨어요? 너무 기분 좋았어요. 기억에 남는 뉴스의 한 장면이 뉴스가 아니고 뉴스. 이렇게 되면 캐스팅이 불발될 확률이 높습니다. 100%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 정나래 지휘자님입니다.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이 대회 1등과 심사위원 특별상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곡으로 1등을 한 건 30년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노래를 한번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더바. 밥 먹을래 나랑 같이? 방에서 그 사람을 분명히 봤어요. 천의 얼굴을 가진 천생 배우 소지섭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그 주제가 천의 얼굴인데 하지만 천당짜리 얼굴 아닌가요? 맞아요. 오랜만이니까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한번.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. 민망하긴 하네요. 좋아하는 일이라면 걸리는 편이에요. 힙합 앨범도 9개나. 헬로 다시 돌아왔네. I know 나도 랩하는 건 내 발등 찢는 동기. 제 발등을 많이 찍었어요. 마술사 패션이 이제. 아 정말. 네네네. 미안해요. 아니요. 왜냐면 자기 나오면. 괜찮습니다. 일단 비둘기 많이... 얘기가 가장 많은데. 네 비둘기 엄청 많이 하세요. 손에 카드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.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일지 모르겠어요. 네 그러니까. 네.